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에서와 결국 그런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외롭고 불안한 광야의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외삼촌 집에 잘 도착한 것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 목자들이 지금 물을 먹이려고 양떼에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의 여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큰 우물이고 혼자서 그 돌을 그 우물을 덮는 그 뚜껑, 우물 뚜껑을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큰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자 목자들을. 그러므로 여자 목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야곱이 우물에 이르렀고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헬도 목자가 돼서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 목자들이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들에게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그래서 양들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말하기를 목자들이 우물아귀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말을 보면 이 우물 뚜껑이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고 남자들이 와서 이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라헬도 양을 몰고 왔고 이 야곱이 그 우물 아귀의 돌을 옮겼다는 것은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이 우물 아귀를 이렇게 뚜껑을 제거하면서 또 워낙 야곱도 양을 잘 치는 그런 목자니까 그래서 물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자마자 입 맞추고 소리 내어서 울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사법이죠. 가족이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생질이고 조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여서 어머니를 말할 때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라반이 달려옵니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데. 입 맞추며 영접하고 집으로 인도하여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 집은 뭐 딸만 둘 있고 그리고 다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외삼촌은 그 집안일을 또 이 야곱이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품삯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무일푼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왔으면은 그 보석을 가져오든지 뭐 그 돈 가치를 다 가져와야 되고 그 당시에 이런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줘야만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건데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니까 결국 고용계약을 맺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에 온 목적은 결혼하기 위한 것이고 또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작은 딸을.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그러면 7년을 고용계약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일하면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가지고 꼭 있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꼭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레아는 그 눈이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장점이죠. 그래서 온순하고 부드러운 눈을 가진 그런 모습이고 라헬은 매력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는데 라헬을 연애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겨서 그냥 7년이 바로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결혼잔치는 7일간 결혼하게 되고 밤에 베풀어집니다. 또 포도주를 다 그 당시에 또 먹게 되고 그래서 밤중에 손님들이 또 오게 되고 이웃들이 와서 명절에 있는 입는 옷을 입고 결혼잔치가 명절같이 이렇게 축제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늦게 그렇게 잔치가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아니 어떻게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들여보내느냐고 하니까 그 동네의 풍습은 형이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먼저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던 거죠. 결국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장기가 많은 사람인데 뛰는 놈, 그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다고 결국 외삼촌의 그 꼼수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7일을 더 채워라. 다시 또 결혼잔치가 두 번째 결혼잔치가 되어서 그러면 라헬도 내가 주겠다. 그러나 7년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14년이 있게 되고 또 나중에 또 7년을 더 하게 돼서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 일하는데 또 라반이 엄청난 또 축복을 받고 야곱도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상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열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우선 레아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내가 생겨가지고 살아가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무적으로 레아에게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히려 레아에게 아들이 네 아들이라 낳게 합니다. 라헬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으면 여인의 수치가 되고 저주받은 자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아에게 첫 아들이 르우벤이 태어나고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당당하고 두 번째 시므온이 태어나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세 번째 레위를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위를 낳고 네 번째 유다를 낳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주 신이 났어요. 레아가 이와같이 네 아들이나 낳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자를 돌보시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 네 아들을 낳고 또 이후에 열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도 야곱은 열심히 일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의 결혼의 모습을 봅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불쌍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